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11월의 첫 출근 상큼하게 시작해 볼까요? 물론 월요일이 상큼하지 않을 거란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우리 옷 컬러만이라도 상큼한 컬러를 골라서 기분 좀 내볼게요. 주말부터 입고 싶어서 옷장문에 걸어놨던 코트거든요. 심플하게 청바지랑 컨버스 매치해서 신고 쌀쌀할까봐 목 티를 안에 받쳐 입었어요. 어제 너무 병아리 같았나 싶어가지고 오늘은 다시 까마귀로 입고 왔어요. 자켓이랑 슬랙스는 가을 되자마자 매일 입고 다녔던 건데 이제 반팔티나 셔츠랑 입기엔 좀 추워서 뽀송한 니트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가디건 단추가 너무 번쩍여서 살짝 주춤했지만 택돼서 이미 환불도 안 되는 거라서 그냥 입을게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에는 사업부 회의가 있어요. 높으신 분들 오시는 자리라서 저도 약간 a little bit 예의를 차려서 입어볼게요. 얇은 목폴라랑 스커트를 입었더니 울룩불룩한 옆구리를 가려줄 게 없어가지고 박시한 트렌치코트를 좀 가려줘야겠어요. 슬슬 사무실에 히터를 틀기 시작해서 사무실이 엄청 더워졌습니다. 와 진짜 어제 곁땀 나가지고 회의 시간에 정말 난감할 뻔한 거 있죠? 오늘은 가볍게 티랑 라이더 자켓 입고 대신 목을 좀 따뜻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머플러를 꺼내 둘렀어요. 얼마 전에 제가 머플러 매는 법 영상 올렸는데 우리 해피님들 다들 보셨을까요? 오늘은 편하게 입고 싶어서 청바지랑 니트만 입었어요. 두꺼운 니트 안에 반팔티나 티 입어두시면 낮에 더울 때는 벗었다가 다시 입을 수 있어서 마땅한 아우터가 없을 때 저는 가끔 한겨울 니트를 아우터처럼 입기도 합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따로 머리를 못 만져서 간단하게 묶어주고요. 지난주에 입었던 자켓이랑 슬랙스 입었어요. 옷은 노란데 단추가 블랙 컬러여서 까만 바지랑도 잘 매치되더라고요. 발 편한 로퍼 신었는데 와 이제는 맨발에 로퍼는 못 신을 것 같아요. 발이 너무 시려. 집 가면 슬슬 코트랑 부츠들 꺼내놔야겠어요. 얇은 청바지들 서랍에 집어넣기 전에 한 번만 더 입고 넣자 싶어가지고 꾸역꾸역 입었는데 와 사무실까지 걸어오는 길에 너무 춥더라고요. 그나마 상의는 반팔티에 가디건 입고 트렌치코트로 여러 개 겹쳐 입어서 더울 땐 벗었다가 추우면 입었다가 했어요. 아침에 맨투맨에 청바지만 입고 나왔다가 현관문 앞에서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싶어서 패조 하나 간단히 걸치고 나왔습니다. 점심 먹으러 갈 때나 1층에 카페 갈 때처럼 잠깐 밖에 왔다 갔다 할 때 이 맨투맨이랑 패조 조합이 아주 꿀이더라고요. 좀 더 추워지면 이 위에 그대로 패딩 하나만 더 입어야지. 출근할 때 구름이 껴있길래 불안불안했는데 역시나 밥 먹으려고 나오니까 비가 조금씩 오네요. 그나마 자켓이라도 따뜻한 걸 입고 와서 진짜 다행이다. 비 오니까 안 그래도 쌀쌀한데 더 추워진 것 같아요. 오늘은 비도 오고 기온도 너무 낮아서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코트나 패딩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안 보이길래 꺼내만 놓고 입지는 못했는데 오늘은 코트나 패딩 입으신 분들이 꽤 많이 보이네요. 코트 안에는 목폴라랑 패조 입어서 더울 때 벗어도 제 뱃살이 티나지 않도록 가려줬습니다. 패조는 진짜 누가 발명했는지 상줘야 됨. 뭐 했다고 벌써 월요일인 걸까요? 순삭된 주말 때문에 따로 옷을 챙겨놓지 못해서 그냥 지난주 벗어뒀던 거 그대로 입었어요. 바지까지 똑같으면 좀 그러니까 발열 레깅스에 넉넉한 청바지 입고 저번주에 입었던 목티를 못 빨아가지고 반팔티를 하나 주워 입고 나왔습니다. 목 부분이 조금 쌀쌀할까봐 목도리 하나 챙겼는데 어우 없었으면 감기 걸렸을 것 같아요. 비 온 뒤라 좀 쌀쌀해서 두꺼운 반코트를 하나 더 꺼냈어요. 날씨가 칙칙하다고 나까지 칙칙해지면 안 되니까 밝은 옷들로 촉촉! 라임 쩔었죠? 오늘은 사업부회의 있는 셋째 주 수요일. 사실 뭐 임원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긴장되는 건 있지만 회의 자체는 재밌어요. 진짜요. 정말로요. 텐션감 떨어지지 않게 오늘은 올블랙으로 쫙 꼽아 입어봤습니다. 와 비 오고 나서 진짜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새로 산 자켓 도착했길래 오늘 입고 나왔는데 안 되겠다 내일은 다시 코트 입어야겠다. 와우 금요일이다. 오늘은 일 끝나고 어르신이랑 데이트하기로 해서 조금 블링블링하게 입어봤습니다. 가디건이랑 오랜만에 화이트 부츠까지 꺼내 신고 추우니까 코트 딱 걸쳐줬는데 오늘 약속 있는 거 티났나 봐요. 저 보는 사람마다 오늘 약속 있냐고. 약속 있으니까 집에 빨리 좀 보내주세요. 월요일부터 외부 미팅이 잡혀서 약간 드레스업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사업부 회의 때 입었던 거랑 안에 입은 옷만 빼고 똑같은데 눈치채셨나요? 허리선 잡아주는 도톰한 울 자켓 하나 정도 있으면 대외적인 일을 할 때 입기 좋아서 하나쯤 꼭 추천해요. 약간 교복 같은 느낌? 작년 11월도 이렇게 더웠었나? 블랙 롱코트 입고 나왔다가 너무 더워서 다른 자켓으로 바꿔 입고 나왔어요. 아침에 정신없이 움직이느라 땀도 살짝 나서 머리도 올려줬습니다. 블랙, 브라운, 화이트 조합은 정말 실패할 수가 없는 조합이죠. 아무렇게나 매치해도 다 잘 어울려서 이렇게 코디가 안 풀리는 날은 블랙, 브라운, 화이트 조합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오후부터 회사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있어서 편안한 룩으로 입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다 보면 금세 더워지기 마련이라 가볍게 입었어요. 목폴라나 패조, 바지, 신발은 밝은 컬러를 입고 네이비 컬러 맨투맨으로 포인트!
요 며칠 계속 덥길래 옷장에 넣어뒀던 라이더를 다시 꺼냈어요. 대신 혹시 모르니까 이너를 티랑 가디건 여러 겹으로 겹쳐 입어서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어주고 위아래 모두 발열 레일을 입어서 얇지만 뜨시게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청바지가 바로 살에 닿아버리면 정말 차갑기 때문에 청바지 입을 땐 발열 레깅스 필수예요. 근처에서 일하는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을 잡아서 편안하게 입었습니다. 햇볕은 따뜻한데 온도 자체는 쌀쌀해서 캐시미어 니트랑 패조 입고 도톰한 울 자켓 걸쳐줬는데요. 오늘 자켓은 벗지 못할 것 같아요. 춥다 추워. 11월의 마지막이자 월요일. 오늘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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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네요. 간단하게 타블렛 PC만 들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아서 장갑 첫 개시했어요. 목폴라랑 두툼한 니트 그리고 롱코트까지 든든하게 입고 출근했습니다. 해피님들과 함께한 회사 생활 정말 해피해피했어요. 오늘 11월 막날만큼 회식 어때요? 회식 고고!